0640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웨스트라이즈입니다. 웨스트라이즈는 동사는 유통 마케팅 플랫폼 기업으로 코스메틱 브랜드와 패션의류, 기타 자파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외 유통 마케팅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주요 매출은 중국향 의류 자파와 마스크팩 등의 상품 매출이며, 중국 현지의 효율적인 유통망을 구축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음. 최근 패션의류, 기타 자파 유통 사업을 전개하며 수익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으며, 연결 종속 회사는 FN 리퍼블릭 저펜과 항주 및 홍콩 법인 세 개사가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유통 / 마케팅 플랫폼 기업으로 코스메틱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외 화장품 유통 마케팅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8년 상반기 중 전자, IT 사업부의 사업을 중단하였음. 대시 2015년 3분기부터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계열사이며 해외 직구 온라인 쇼핑몰인 하이티오 글로벌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음. 대시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는 FN 리퍼블릭 저펜, 항조 퓨네로이 브랜드 매니지먼트 CO. LTD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주력인 화장품 판매가 부진하였으나 너디 등 의류자파 브랜드의 유통 매출 증가에 힘입어 외형은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시 원가율 하락과 인건비, 대손상각비 등 판관비 감소하며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동기 대비 축소, 관계기업 투자 손상 차손 제거 등으로 순손실 규모도 축소. 대시 스트릿 캐주얼 유통사업 확대가 기대되나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중국의 간헐적 봉쇄 조치 지속에 따른 영향 등으로 매출 성장은 다소 제한적일 듯. 2023년 6월 20일 기준 장마감 웨스트라이즈의 시가총액은 58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웨스트라이즈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285위입니다. 웨스트라이즈의 상장 주식수는 3054만 7639주입니다. 웨스트라이즈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웨스트라이즈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7.2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4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29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7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6.6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31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46배, 55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34억 원, -82억 원, -13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03억 원, 12억 원, -150억 원입니다. 웨스트라이즈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33번지 10%이고 유보율은 -34.04%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없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4.91이며 전일 대비해서 4.59-0.1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6.41이며 전일 대비해서 2.20-0.2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스트라이즈의 2020